아, 그러면 좀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보자.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삼보 컴퓨터. 고생 엄청하게 했지. 개인용 컴퓨터에 그게. 아... 그걸 만든 거고. 모니터가 없어서 트리비 갖다 놓고 쓴 거야. 아, 그래요? 아~ 트리비 연결해서. 그러니까 초창기는 그랬어. 응? 그래, 거기 보면 사진에 보면은 저쪽에 있는 게 나고, 요쪽에 있는 게 내 마누라 서 있는 게 내 큰딸이고, 그 다음 제 그 저 우리 부서 그때 당시 부서장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뭐라 그러지? 광고할 때 배우를 쓸 수가 없잖아.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슬기롭게 IMF를 슬기, 저, 극복을 하고, 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노력만 해가지고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안 되는 거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제 사업을 접은 거야. 한 40년 동안 휴가고 뭐고 하루도 없었어. 논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요새도 마누라하고 어디 가면 놀 줄을 몰라. 그냥 마누라가 되게 재미없는 심장이라고 그러지. 뭐 놀 줄 알아야 이제. 한번 실컷 놀아보자. 쉬어보자. 그래서 10년을 쉬었어. 아이고 나중에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야. 응? 남들이 논다는 게 뭐야. 친구 만나서 맨날 술 먹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것이 이제 취미를 찾게 된 거고, 취미를 찾다 보니까 가장 나한테 맞는 것이 사진이었어. 내가 볼 적에는 은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활의 출발이야.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사진계에 진출해서 이제 크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다들 훌륭하셔.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 색깔을 가진 사업을 해야 이긴다. 남의 색깔은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색깔을 가지고 사진을 해야겠는데 그게 뭔가. 저 사람들한테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내 시장을 개척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흘림 사진입니다. 한 1,000장을 찍으면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한 장 나와. 내가 혼을 누워서 이걸로 갈 거다. 왜? 내 나이가 여기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진이 아, 괜찮은 하나의 장르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많은 후배들이 나오면 난 그거로 보람이지. 내가 이거 갖고 뭐 돈을 벌겄나, 뭐 하겠나. 한 20년 전에 했으면 더 좋을 뻔. 은퇴하고 놀지 말고 그때부터 했으면 더 좋을 걸. 그런 후회도 있고.